후덴시 아샤르입니다. 네. 와, 와. 네. 오늘 학과는 BFT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요. BFT가 뭐의 약자죠? 비자인트 네. 저 아, 이거 뭔가 내가 실패했다. 네. 이 보면 마지막에 보이는 거 다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톨레랑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영어식으로 대부분 읽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파리에서 이렇게 택시 몰던 아저씨가 되게 유행시켰죠. 홍세화 아저씨가 유행시켰죠, 이 말을. 되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톨레랑스 얘기 되게 많이 하고 했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뭐 알제리에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막 어쩌고 하는데 까미였나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제리 쪽 딱 편 들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때 드골이었나요? 그 대통령이었던 걔가 아 걔도 프랑스이다 하면서 그런 걸로 얘기 많이 하죠. 톨레랑스 우리말로 뭐 관용 정도로 많이 옮기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 비잔틴 포르트 톨레랑스 할 때는 여기서는 허용?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 그래 괜찮아 아이 뭐 잘못할 수도 있지 아 네가 비잔틴일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디에서 쓰이냐면 합의 문제에서 쓰는 거죠. 합의가 뭐죠? 합의? 합의란 뭐죠? 다같이 하나의 뜻을 하나의 의견으로 네. 네, 같은 상태를 가지는 거죠. 모두가 같은 상태를 가지는 거예요. BFT를 통해서 하려는 거는요, 모두가 같은 상태를 가지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아, 나랑 얘랑 똑같아. DB가 있는데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다른 값을 줘요. 이 사람 돈 얼마 있어 물어봤는데 다 각자 다른 거예요. 뭐 답하는 건 조금 다른 인식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상태를 가지는 건데 레플리케이션의 문제죠. 이거를 혹시라도 중간에 잘못된 애들이 있어도 괜찮도록. 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몇 대만 맞고 끝내자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죠. 여기서 톨레랑스 뭘 허용하는 거죠? 문제 네, 실패를 허용하는 거죠. 어떤 실패죠? 이 실패는? 조작하는 네, 비잔틴 비잔틴 왜 비잔틴 왜 비잔틴이라는 얘기 계속하는 거죠. 비잔틴 장군 문제는 대체 왜 비잔틴 장군 문제예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비잔틴 제국에서 옛날에 장군들이 진짜 통수의 달인들이라서 뭐 하자 해놓고서는 통수를 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 씨 뭐 진짜 뭐 좀 저성 점령하자 하고 이제 메시에 자 이제 총 공격이다 했는데 안 와 안 오잖아 돌격 그래서 갔는데 아 너네들 이렇게 저항하고 있지만 쟤네들만 오면 안 와 안 오잖아 안 온다고 다들 용병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땐 또 와. 아, 차라리 오질 마든 거야. 안 오면 상관없는데 안 오면 아 쟤는 원래 안 와. 그래. 쟤 빼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기는 작전을 짜자 하면 되는데 또 언제 또 와. 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뭐 어쩌자 하는 거야. 막 그래요.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성이 있는데 성을 함락을 시키려고 1,000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군이 한 명당 100명씩의 군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 이거를 공격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결의를 해야 과연 1,000명이 올까? 몇 명이 와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BFT에서는 원래 뭐, N의 값을 구하는 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는 N을 정해놓고 F를 구하는 걸 하는데, 원래는 과연 몇 명이나, 몇 명이 참여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될까?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완전히 신뢰하는 애들, 어니스트한 애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어니스트하지 않은 애들을 우리는 비잔틴이라고 불러요. 아, 저 새끼 비잔틴 노드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통수. 아, 분명히 오면 도움 되는 애들 맞는데 아, 그 차라리 오지 말고 뭐야, 쟤네 막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그냥 투표죠. 아, 모르겠고 그때 뭐 와, 그래. 결의 해가지고 그 옛날에 보면 사발통문 뭐 그런 거 아시나요? 주무자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걔 자기 이름 쓴 애들 어쨌든 오기로 하는 거예요. 일정 숫자 이상이 동의하면 합의 뭐 이런 걸 하죠.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PBFT, 이제 프랙티컬하게 쓰는 거죠. 뭐 BFT 뭐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진짜로 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몇 단계로 실행을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아 누가 몇 시에 저기 쳐들어가자 라고 정해요. 제안을 하죠 누군가. 그리고 우린 여기에다 투표하는 거예요. 제안은 이제 모두한테 쫙 뿌려요 그냥. 그러면은 그래 뭐 6시에 싫어 안 할 수 있죠. 리더가 적국의 스파이예요. 그래서 6시에 우리 복병을 세워놓게 하고선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애들이 볼 때 에이 내가 들은 정보로 그때 안 될 텐데 니 잘못된 놈이야 다 거부하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오 그거 좋은 거 같아 얘도 올바른 애였고 리더도 올바르고 나머지 애들도 들을 때 그럴싸해.
그러면 이제 어 그래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준비 단계를 해요. 여기서는 이 제안을 리더가 한 명이 제안한 거예요. 모두가 각자 막 하면은 난리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 명만 딱 제안한 거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리더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뿌려요. 아 나는 그거 받아들이기로 했어. 주변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 투표도 하고 주변 애들이 저한테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를 모아요. 어 이거 딱 봤더니 어 이거 괜찮아. 이거 대부분이 쳐들어갈 거라고 했어. 그래, 오케이. 결과 보니까 그 제안 믿을 만한 것 같고 나도 가기로 했고 그래 다 갑시다. 라고 하는 거를 내 의견을 밝혀요. 주변에 난 갈 거야 라고 픽스를 해요.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가 아니라 난 그때 쳐들어간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보니까 이거 이번 판 나가리네. 나 안 가 나 안 가 이렇게 또 보내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 또 그 결과를 봤죠. 이거 커밋이라고 하는데 커밋된 결과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 대부분 이게 만약에 나는 투표 결과 보니까 믿을만하다고 다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받아들인 애가 많았다. 그럼 안 나가겠죠? 근데 대부분이 반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쳐들어가요. 리더는 이 결과 다 봤죠. 뭔가 한 판 다 일어나겠죠. 여기까지를 1라운드라고 해요. 라운드 하나 벌었죠. 그 다음 라운드에 대해서 또다시 제안을 해요. 만약에 기존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면 전쟁을 한바탕 했겠죠. 그 다음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후속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블록을 제안을 한 거고 받아들여져서 블록체인의 하이트가 하나가 높아지겠죠. 그 상태에서 새로운 하이트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고 아니다. 기존 게 거부됐다. 그러면 걔가 뭐 잘못됐던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뭐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잔틴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아 뭐 지난 판 나가렸으니까 다시 내가 새로운 제안을 다시 할게 하고 수정된 제안을 내놓겠죠. 리더는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할 수도 있겠죠. 비잔틴이 적고 모두 다 신뢰할 만한 뭐 리프트나 이런 데서는 리더를 안 바꾸고 그냥 한 명이 계속 대개는 마스터 노드쯤 된 애가 계속 제안을 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거죠. 뭔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R0 여기에서 그림에서 있는 R0는 리더인데 이렇게 제안을 쭉 해요. 막 결과들을 막 서로에게 뿌리죠. 괜찮으니까 커밋 막 해요. 결과 나오죠. 이거는 이제 무슨 파일 시스템이나 분산된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그런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요청하는 쪽이 있는 거고요. D가 일반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난 할 거야. 결과 받고 하는 거고 이런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말한다는 거죠. 비잔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면은 커밋 결과 제가 설명할 때 어? 지금 보니까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모두가 올바르게 한 것 같은데 나는 어? 여기 대부분이 찬성하네? 난 쳐들어갈 거야 하고 누구는 어? 대부분에 반대하네? 하고서 안 쳐들어가요. 왜 이게 가능하죠?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문제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냈는데 아, 다 보냈는데 했어요. 근데 나는 왜 나한테 안 오지? 내가 네트워크 문제가 있으면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못 받았으니까 아 100명에서 해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해. 그럼 이번 판 나가리네 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내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제가 투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A한테는 간다고 하고요. B한테는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난 거짓말쟁이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한 숫자를 마련해서 정직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비잔틴 장군이 적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전체 참여자를 우리 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경우로 F라고 해요. 잘못된 애들이에요. F는. 원래는 F가 매실 때 이걸 신뢰하려면은 N을 역으로 구하거든요. 근데 뭐 대개는 전체 N을 정해놓고 F가 매실 때까지는 우리는 얘를 견딜 수 있어? 라고 하죠. 일단 가장 간단한 거 보면요. 반란군을 F라고 보는 거죠. 반란군을 빼놓고 전체에서 반란군을 뺀 숫자. 그러니까 우리 편이 반란군보다 많으면은 일단 기본은 되겠죠? 반란군보다 많으면 되잖아요. 그냥 숫자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문제는 반란군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진짜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어서 아 너네가 쪽수 많으니까가 아니라 막 주변에 막 해요. 그래서 반란군이 주변에다 공격을 하면 이제 반란군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거보다 우리가 많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거짓된 메시지를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기본은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를 버텨야 돼요. 이거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요거를 뭐 만약에 그 예의 n의 최소값을 구한다. 그럼 정수로만 가정하면은 뭐 n은 3f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거 대개는 여모양보다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n을 우리가 구하려는 게 아니라 예. f에 대한 거를 구하고 싶을 때 표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초과한 애들이 이상이 안 돼. 초과한 애들이 정직하면은 믿을 수 있어. 비잔틴 노드가 3분의 1
미만일 때 우리는 오케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좀 러프하게 하면은 뭐 60점 66.6666 할 수 있지만 뭐 한 이 정도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이 계열에서는 원래 POW나 뭐 다른 거에서는 과반 이상 뭐 그런 얘기하는데 거긴 완전히 게임 이론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고 여기서 게임 이론이 아니라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라운드에서 결정되거나 결정 안 되거나 결정되거나 안 되거나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비가역성을 확보를 해요. 결정이 되면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결정된 거는 게임 끝이에요. 반란군을 제압을 하고서는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라서 어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나카모토 컨센서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제한된 POW라는 방송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P2P에서 암호화된 자산을 활용할 때 이걸로 합의한다. 그때 이제 나카모토 컨센서스라는 합의를 쓰거든요.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사실 이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 저게 안 될 텐데 P2P로 안 될 텐데 막 했는데 그 우리 확률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믿을 수 있잖아 우리 하면은 이게 차라리 나카모토 생각인 거죠. 그 제네시스 블록에 보면은 정부에서 양적 완화라면서 막 화폐 찍어내고 막 그런 그거보다 믿을만하지 이게 그거보다 믿을만하지 훨씬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데 저 새끼들 어떻게 믿어? 어? 여기에 음모론들 막 더하면은 사실 미국 연방은행은 정부 기관도 아니야. 거긴 유대자본들의 이게 사실이야. 정부 기관이 아니거든.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음모론. 그리고 은행은 어떻게 돈 버는 줄 알아? 아, 걔네들은 준비금이 10%였어요. 2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홍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아 이게 다 유지자본들의 막 그런 음모론에 비하면 대단히 합리적인 수학적인 예, 그런 거란 거죠. 어쨌든 여기에 나카모토 컨센서스는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천재적이지만 즉각적인 최종성을 못 가져주죠. 하지만 BFT, PBFT는 즉각적인 비가역성을 보장을 하죠. POW나 그런 방식들 가역성이 있으니까 51% 공격도 가능하고 어? 롱레인지 어택도 가능하고 이것저것 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그럼 왜 쓰는 거죠 대체? 이거 그렇게 후지면은 따라 벗으면 되잖아요. 왜 쓸까요? 얘는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나중에 뒤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쭉쭉쭉쭉 블럭이 생성이 돼요. BFT는 일단은요 최소한의 숫자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3인 이상의 그리고 3인도 신뢰할 만 하겠죠. 걔네들한테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하고 또한 3명에서 합의가 영원히 안 일어나죠. 그런 블럭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거래는 계속해서 쌓여가서 합의해야 될 거는 양은 늘어나는데 지들끼리 합의가 안 돼 계속. 안 될 수 있죠. 비잔틴 노드가 뭐 3분의 1 아까 얘기했는데 3분의 1 딱 그냥 정확히 있죠. 그러면요.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네, 합의가 안 돼요. 블록체인은 그런 일 없어요. 각자 포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얘는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각자 장단점이 있고 아까 전에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트레이드 오프에서 우리는 뭘 결정하느냐를 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POW 그리고 캐스퍼나 이런 거는 일단 POW로 가고 PBFT를 응용해서 파이널리티를 확보를 하고 안 되면 뭐 파이널리티 없이 하루 동안 파이널리티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블록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라도 누군가가 파이널리티를 협의만 되면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BFT에 대한 좀 간략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왜 뭐 66% 얘기 나오느냐 그리고 컨센서스 뭐고 왜 컨센서스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진지하게 싸우느냐 왜냐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간단히 했어요. 와.